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 와, 지금 정신이 없어. 차범근 이거 시청자 거예요. 뭘 무시해? 아, 여러분 딴방 가면 뭐 여러분 말 보이지도 않잖아. 지금 나처럼 10시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하네 진짜. 자기 생각밖에 안 해. 아, 진짜 못됐다. 못돼 처먹었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아, 빨리 레디해. 크레스포도 내가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인 선수거든요, 크레스포. 이번에 패치되고 좀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자, 1대1 안 하고. 상대편에 트레저에게 금카 있어. 트레저에게 금카. 그러나 저건 자기 게 아니지. 발밑이 아쉬워? 왜? 발밑이 아쉽다는 게 무슨 뜻이지? 슈틸리케 걸렸어? 떴다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산시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오늘 왠지 저 다시 떨립니다. 월드레전드 리그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아, 차범근 뭐하니? 월드베스 메시 자, 차범근한테 한번 크로스 줘봤고. 월드레전드 쉐링엄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야, 애들 있는데요. 진짜 빠르다. 이. 월드레전드 레드벨 문어 폭발 정신없어. 멋지게 차단 타이밍 좋았습니다. 월드레전드 크레스포 우와,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아, 아까미. 혼란 쪽으로 야, 코너킥 차범근, 진짜 빠르다. 와, 못 따라오네. 아, 차범근 킥도 좋네. 우리 왼발 말디니 있지? 아, 말디니 오른발이구나. 그냥 올릴게요. 이해로 봐라, 이해로. 자, 잠깐 게임 좀 볼게요. 함께 자, 쇄도합니다. 무조건 차범근한테 슈틸리케. 줘볼게요. 아이씨. 네, 이번 태클 반칙 아닌데요. 아주 기가 막힌 태클입니다. 최세계. 팀 동료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아, 차범근. 두 개의 심장 레드벨. 리턴 패스. 아, 내려온다고 까요?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자, 공격진이 점차 진영을 갖춰갑니다. 수비 라인을 파울. 주심이 뭔가 조치를 취할 상황입니다. 월드 레전드 네빌. 자, 좀 위쪽으로 공격 들어가야겠다, 위쪽으로. 차범근 겁나 위로, 위에 월드 레전드 있는데? 좋았습니다. 합력 플레이 야, 좋습니다. 차범근 어딨냐? 전술 안 바꿨다.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전술을 4번으로 안 바꿨어. 자, 전술은 4번으로 바꾸고 다시 갈게요. 어쩐지 너무 애들이 월드 레전드 움직임이 네빌. 좀 이상하다 했어.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아, 좋습니다. 영리한 백힐. 아, 반칙을 차범근 윙이라고? 받습니다. 여기도 나보고 좋습니다. 저기도 나오면 되지 뭘. AC 밀란 선수는 나이가 전반적으로 좀 많은데도 경쟁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이 AC 밀란 선수들이 나이 많다는 얘기를 6년 동안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잘안 바뀌어요. 네, AC 밀란이 어쨌든 전화를 좀 해야 됩니다. 야, 몸싸움 봐봐, 몸싸움. 자, 입으로 패스 안 할게, 몸싸움. 자, 속도 좋고, 저기 속도로 미는 건지, 힘내십시오. 몸싸움으로 미는 건지 모르겠어. 밀란 코너킥 얻습니다. 야! 차붕입니다. 뿜뿜뿜. 선수는 차붕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차분 좋았고요. 위치 선정이 완벽했습니다. 이거는요, 이 코너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2대 0입니다. 리오넬 메시 다시 한번 패스 연결. 두 개의 심장 레드벨. 시간 2분인데요. 방금 메시. 차분이 뺏겼어. 아, 크레스포였나? 네,
공소연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아, 마지막 슈팅 아깝다. 자, 차범으로 슈팅까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렸어요. 멋진 선방. 아이, 좋은데. 자, 전반전이 종료됐는데,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반전 굉장한 접전이었습니다. 어느 팀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아, 정말 기대만큼의 경기네요. 상당히 초접전 양상인데 어느 팀이 먼저 리드를 잡을지. 자, 잠깐 차범근하고 저기 뭐야, 차범근하고 크레스포를 자리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여기다 드롭바를 쓰고 여기다가 제가 클라위나 제를 쓰잖아. 클라위나 누굴 쓰죠? 호날두.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원래 저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지금 이 참여대로 해. 나와. 안 나오네. 아니, 안 바꿔도 돼. 저는 원래 안 바꾸고요. 자, 캡틴 말딩이 어서 오시고. 자, 여령이 어제 전설 A 104점 찍었고요. 어제.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사실요.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공격들의 염전이 좀 높거든요.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저렇게 강력한 압박 속에서 골을 만들어 내잖아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크레스포 조화 좀 확실히 옛날보다 낫네. 헤딩 맞추는 능력이 좋아졌네. 옛날에는 절대 헤딩 못 닿는데.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공수 전환 볼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게리 네빈. 자, 오른쪽. 아, 그 얘기야? 아, 그 얘기입니까? 자, 카카오님 고마워요. 땡큐. 아, 그 얘기였어?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아, 그러네. 아, 이거 몰랐네. 바꾸면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자, 감사합니다. 잘못 알아들었구나. 야, 차범근 이런 움직임이 좋아. 민첩이 좋아. 아, 마지막에 GD. 내가 말했지, 크레스포 좋아졌다고. 자, 빌려온 겁니다. 차범근은 빌려온 거고요. 야, 이거 순경 한번 가볼까? 아, 이거 지금 어떡하지? 몇 점인지 모르겠네. 전설 B든데. 크레스포 지금은 13억 정도 하나요? 얼마지? 난 11억에 두 개 팔았는데. 중간 차단. 공 다시 뺏어냅니다. 키퍼가 뭘 할지 판단해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 역시 골키퍼의 수비 범위 상당히 넓어요. 네. 에르난 크레스포.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뭐야, 나간 줄 알았네. 아, 15억이야? 진짜요? 엄청 많이 올랐네요. 와, 진짜 많이 올랐다. 야, 차범근 패스 진짜 좋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월드베스트 PK. 차범근 CF로 놨을 때는 약간 CF로 놨을 때 존재감 좀 없는데 스트라이커로 놨을 때가 훨씬 난데. 다비드 트레세. 아, 실력이 굉장히 좋은 골키퍼인데 오늘은 그 실력을 감상할 기회가 없군요. 아, 이거 어떻게 뭐 유스팅이 한 번도 안 나옵니까? 아, 좀 아니네요. 이게 바로 집중력이에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걸 놓쳐 말았거든요.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파트리스 에브라.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검은 툴릭 굴릭. 신찬이 종료 휘슬을 봅니다.
자, 좋았어. 자, 경기 끝납니다.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좀 살살할 수도 있었는데 일말의 자부심도 배풀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 판 질 때까지만 순경 한번 해볼게요. 한 판 질 때까지. 한 판 지면은 안 할게. 한 판 이기고 한 판 지면 계속할 수 있으니까. 자, 순경 딱 한 판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점이지? 31점? 야, 이거 한 판 지면 강등 아니야? 두 판 지면 강등일 것 같죠? 딱 한 판만 해볼게요. 주위분이 허락을 했으니까. 아, 왠지 좀 부담되네. 아까 500억 팀이었죠? 500억. 자, 580억인가? 자, 반대사로 죽었고. 아, 골키퍼가 하나밖에 없네? 야, 골키퍼 580억짜리 팀인데 골키퍼가 하나밖에 없네. 씨. 그치, 전설 A 강아지. 이래놓고 치면 어떡하냐. 하필 이렇게 강한 상대를 만났어. 아, 저기 자리 안 바꿨네. 아, 주말에 올리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쿨하시네. 아, 모기가 날라다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해성재입니다. 자, 윙으로 올릴게요. 깜빡 잊고 이걸 안 올렸네. 전술 4번 고맙고요. 이야! 5억 팀이면, 뭐, 대장 어때요? 아니면 뭐 첼시 이런 거. 야, 크레스포 겁나 좋아졌네. 옛날 크레스포가 아니네. 차범권 약간 볼 컨트롤 긴 모습 두 번 나왔어, 지금. 아까 나 우연인가 했는데 방금 또 나왔네. 자, 네빌 수비 오지고요. 크레스포 패스도 좋아. 야, 굴리트짱. 아니 뭐 이런 걸로 옐로 카드를 주냐? 아, 심판 뭐 이래 이런 걸로 옐로 카드를 줘. 소심하게. 비어부 조금 좋아졌죠.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걸지요. 좋은 찬스입니다. 슛! 브라질 코너킥. 그래, 몸이 깡패야, 몸이 깡패. 아, 먹었다. 어우. 골키퍼 컨디션이 살짝 죽어서 걱정되는. 자, 이거 보면 차범근의 능력을 알 수 있지. 대박! 못 따라와! 와, 대박! 못 따라와! 자, 마지막에 수급턴 써야 되는데, 자, 마지막에 수급턴 쓸 생각을 안 했어, 내가. 장난 아니야. 와,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때리고 싶었어. 야, 장난 아니다. 진짜 물건이네, 이거. 네, 공 소유하지 못합니다. 상대팀에게 뺏깁니다. 또 한 선수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자, 지금 상대편은 전설 A 120점. 공 없는 선수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중앙의 동료를 보고 크로스했는데 수비가 잘 막아냅니다. 미트레트의 백주 반바스텐, 월드베스트 호날두. 자,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찬스인데요. 아, 전호의 기회. 야, 와! 야, 이걸 못 넣었어, 와. 이거 넣었으면 게임 끝인데. 네, 슈팅이 이제 빗나가네요.
마르코 반바스텐 공격 옆에 있습니다. 멋진 인터셉 공격 차단합니다. 플레이를 읽는 눈이 있는데요. 차범근 봤어? 방금 차범근 봤어? 차범근 봤어요 방금? 야 방금 차범근 봤어? 자 113호 스케어 저기 뭐 스페셜 캠이 받을게요. 이따가 오늘 주세요. 야 이게 대단한데 차범근 치달이 오지 있는데 몸싸움까지 받쳐주는데 거기다가 좋습니다. 자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자 아쉬운데요. 아 몸이 오지네. 야 이제 한국전설에 차범근 넣으면은 색다른 신세계가 열리겠다. 신세계가 아 요거 찬스인데 아깝다. 아 차범근 전반전에는 양팀 합쳐서 한 골입니다. 또 초반에 나왔고요. 사실 첫 골 때문에 대량 득점 오늘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이 초반에 골이 터지게 되면 난타전으로 가곤 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일단 후반전은 어떤 팀이든지 조금 승부수를 이른 시간 안에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수비수들이 공중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절묘한 패스 플레이. 자, 나에겐 굴리트가 있다. 이게 너무 빨라. 이게 너무 빨라. 이게 뛰는 게. 아, 불랑하고 불랑 아니었으면 이거 대박이었는데. 아이씨. 지금 불랑 달고 뛰었었잖아, 방금. 이거 봐, 크레스포는 잡았다. 최선을 다했지만 뺏깁니다. 아, 블랑 진짜 수비 참 좋구만. 미드필더는 뭐 나 같은 미드필더는 팝니다. 미드필더는 파는 게 낫고 미드필더는 대체자가 많은 편이야, 그렇죠? 몸싸움 할 일도 많지도 않고. 와, 야 잘했다. 상대편 잘했다. 야 비에리로 터닝을 저렇게 할 줄이야. 야 잘했다.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빨리 다시 패스. 자 빠집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슛 쏜 거 아닌데.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2002 전설 홍명보 월드 레저 라우드롭. 자,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대처해야 될 텐데요. 공간 열립니다. 브리안 라우드로 좋은 기회. 아 드리블 좋네.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아 크레스포 여기서 확실히 크레스포 뛰는 게 방금 요 장면에서는 좀 아쉬웠어. 참여도 이제 높음이 아닌 느낌이 딱 나네. 강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네, 수준 높은 태클입니다. 반칙 아닙니다. 월드 레전드 피구. 골을 넣으면 거의 승리는 확정입니다. 과연 영웅이 탄생할 수 있을지 무대는 만들어졌습니다. 밀란이 공 끌고 나옵니다. 여기서 슛! 마르코 반 바스텐. 야 수비 진짜 좋다 애들. 자동 수비인데 자동 수비. 아 여기서 끝나네. 아 왜요 12시입니까? 그냥 이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좋기 부딪히 좋기 때문에. 체력이 관건입니다. 공격수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패스받을 선수가 있습니다. 월드 레전 라우드롭. 순간적으로 훅 뛰는 건 없네. 저기 누구야? 크레스포 얘기하는 거야. 크레스포. 근데 크레스포 많이 좋아졌다. 지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수비 성화.
혁명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리턴 패스. 자, 이거 위험하다. 반바. 자, 꺾을 줄 알고 있었고. 자, 얘기하시고. 잠깐 지금 순경 중이라 바빠요. 상대편이 원체 고수라서 상대편이 보니까 순경 몇 점이더라? 124점인가 그래.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좀만 게임에 집중할게요. 차범근 한 60억 하나요? 단단한 시나리오죠. 연장전 종료 시에도 동점이면 이제는 승부차기입니다. 지금은 뭐 맞습니다. 이런 교체는 또 필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경고를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퇴장 위험이 있거든요. 월드베스트 호날두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월드레전드 웨아. 아, 외화 준 건데. 야, 이거 외화 됐으면 대박인데. 엉뚱한 데로 갔네. 받쳐줄 선수가 다가옵니다. 라운드럽. 좋은 인터셉트. 자, 수비 진짜 편해. 아, 너무 좋다, 팀. 나도 이 팀 갖고 싶다. 아, 차붐 중거리 슛. 아유, 자, 끝났죠? 리드를 허용할 수도 있었는데 자, 승부차기로 넘어가는데요. 결국은 외나무다리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역시 긴장된 표정, 부담이 큽니다. 네, 자 이번에 자 좋았고. 아, 제 거 아니에요. 자, 가운데, 아니 그 깔아차기 눈치 까고 깔아차기 가운데가 아니라.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아, 깔아차기네. 야, 이거를, 아. 내가 잘못 쳤어. 아. 아, 열받네. 자, 잘 찼는데요? 아, 멋지네요, 네. 아, 막았네. 아, 큰일 났다. 자, 두 개 남았네. 가볍게 털었습니다. 아이, 배짱이 대단하네요. 아, 뭐 야신이야. 아, 이렇게 연기를 담아내네요. 아, 아쉽다. 아, 자, 차붐 한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카톡 와서. 아, 아쉬워. 아. 그 삽질 PK만 아니었어도. 강등 괜찮아? 강등? 자, 강등까지 갑니다, 그럼. 자, 강등까지 가볼게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 상대를 너무 강하게 만났어. 자,